소매 뜨는데 소매 사는 캐시에 패드가 너무 높습니다. 25cm 되는 것 같습니다. 소매 이동선은 항상 표시되어 있어요.
그대로 가볼 때니까요. 몇 개만 쳐내겠습니다. 박은 대로 그대로 박을게요.
나오면 됩니다. 그대로 하고요. 여기서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약간만 좀 당겨주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당겨주면 됩니다. 손에 산이네요. 가면 갈수록 여기서 이만큼 넣어줄 수 있는 양만큼 넣어주면 됩니다. 겹쳐 들어가면 안 되겠죠. 떨어진 만큼 여기서는 이거 손에 사이잖아 지금.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어넣습니다. 겹치지 않을 정도로.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. 이렇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. 바가지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거 이것도 파카는 좀 적은 편입니다. 조금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손에 달면서 적은 좀 이어주면 됩니다.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. 약간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가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빼면 여기는 파카링 주면 안 됩니다. 여기는.
이동선이 있었죠. 이동선. 이정도. 이동선. 섬의 이동선. 마치는 자연스럽게 파링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안 되고 그대로 똑같이 막아야 됩니다. 여기까지는. 여기서는 이제 점점 파카닝을 좀 더 넣어줘야 되겠죠. 그래서 하는 얘기고. 완전 좋아야 이게 잘 동그랗게 나오네. 그냥 좀 잡은 자리 같아. 빵 누르지 말고. 처음에 조금만. 형태 딱 잡아줬다 그러면은 딱 누르면 돼.